화살 5개는 하나하나 따로 두어야 한다. 화살 3개를 함께 묶으면 부러지지 않는다. 이 말은 단결과 결속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하는 격언으로 특히 자녀들의 단합을 강조할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하지만 유대 혈통의 국제적 금융재정 가문으로 오스트리아와 영국 정부로부터 귀족 자규를 받은 로스차일드가의 가훈은 이렇습니다. 화살 5개는 하나하나 따로 두어야 한다. 로스차일드가의 가훈은 화살이 3개가 함께 묶여 있어도 그것을 단번에 부러뜨릴 만한 재난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한 가르침입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최고의 금융가로 활동했던 로스차일드가의 기원은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스차일드 재벌의 창업자에게는 5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고 게다가 5명의 아들들을 한 군데에 모아두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서 아예 유럽 각지에 분산시켜 살게 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명에 따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오스트리아의 빈, 영국의 런던, 이탈리아의 라폴리, 프랑스의 파리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양육 방식에는 어느 나라가 유대인의 박해를 가한다 해도 적어도 한두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어 가문을 존속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리스크 분산의 철칙을 지켜 로스차일드 가문은 대를 이어 번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가훈은 분명과 정직과 조화라고 합니다. 자손들은 이런 가훈을 엄격히 지킴으로써 전 세계 자본의 30%를 움직인다는 말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로스차일드가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의해 2008년에 세계적인 금융 쇼크에서 한 걸음 비켜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